입장 등록해야 되니까 바코드 좀 띄워놓을게요. 화면을 끄면 꺼진단 말이지. 내 바코드 쓰지 마라. 네네. 바코드 인식도 안 되고 바코드 기계도 안 되고. 이거 뽑고 있대. 저쪽에 걸려있던 건 빼주세요. 이거 하나씩 봐요? 네, 세트예요. 이게 아니고 다섯 개 해야지만 5,000원에 하나거든요. 네 개 더 가져올게요. 하나에 한 개라고 써있는데 무슨 다섯 개를 가져와야 5,000원이야. 필드 모래라고 먼지가 아예 안 나는 모래예요. 주문하시면 되고요. 연두를 제일 많이 사요? 아니면? 많이 사요. 많이 사가요. 다 종류별로 다 사가세요. 네. 엄청 많이. 근데 네. 색이 차이가 뭐예요? 이게 배수가 가능한 거랑 불가능한 거의 차이입니다. 아. 이거는 불가능한 거, 가능한 거. 아. 그래서 그거의 사이로 그때 주문하셔서 쓰시면 되세요. 네. 이거 치킨 텐더 대봉 200g짜리 두 개 주세요. 200g짜리 두 개요? 네. 결제가 한 가지도 않을까요? 그리프니시는 분이시죠? 네. 그리프니시는 분이시지. 아, 어디서 뵀다 했는데 지금 그림 그리는 거 한참 지켜보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네. 오늘 여기 안 나왔죠? 네, 저 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스크래쳐 사려고. 조그만해. 제일 기본형으로 나왔고요. 일단 형식으로 해서 선반형 거는 뒤로도 돌릴 수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얘만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드릴까요? 네. 근데 여기서 바로 가져갈 수 있어요. 바로? 네. 지금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따 찾아가셔도 돼요. 이따 찾아갈게요. 네. 이따 찾아갈게요. 네. 이따 찾아갈게요. 네. 이따 찾아갈게요. 네. 이제 모모젤이 가서 방석만 사면 돼요. 안전방충망도 판다. 저희 집처럼. 만져보고 가세요. 만져보세요. 만져보셔야 돼요, 이거. 이거 방범도 되고 고양이도 못 들고. 근데 이렇게 베란다 크게 한쪽으로 하면 얼마예요? 여기 24만 원 정도. 한쪽에 24만 원? 예, 하나에. 싸다. 저 펌프를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사 가면 이거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처지지는 않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모양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지금 갖고 갈 수 없어요. 얘만 갖고 갈 수 있어요. 솜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가격이 좀 있죠? 요거는 세트로 묶인 건 없고 다 따로 사야 돼요? 네. 아, 여기 들어가 있는 캣닙인데 네. 서비스로 하나 드릴게요. 이거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 아, 스윗 캣이다. 이거 새로 나온 거라는데 캣힐 무서운. 이거 소리가 아예 안 나요? 드르륵 소리가? 네, 네. 거의가 아니고 없어요. 없어요? 애들 발자국 소리. 아 뛰는 소리만 나요? 콩콩? 네 그렇죠. 그렇죠. 30만 원인데 여기에서 30만 원대에 팔고 있네. 애들이 뭔가 좋아하는 터널 같은 게 요거랄까? 안녕하세요. 이건 얼마예요? 저희 오늘 혼자만 만원 들어가서 4만 원. 요거 물고기 주지. 아니 멋있게 막 돌아가는데 이름은 양병기야. 이거 두 개 주세요. 어딘가 산 건데요? 이거 뭐야? 저거요? 되게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어, 진짜 약간 쥐포. 네. 마이밥을 직접 먹은 적은 처음이에요. 식 그레이비 타입이에요. 습식형 파우치 형태고요. 물방울 무늬.
많이 들어있는 거는 고양이 체액하고 이 수분 삼탑을 맞춘 거예요. 먹으면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거 파우치 네. 종류별로 세 개씩 해가지고 네. 여기서 저희까지 다 주실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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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지금 수준이 이제 작은 거예요. 사장님 이거 가운데 네. 이거 소재가 뭐예요? 밍크예요. 실제 밍크예요? 네네네. 이거 같은 가게 어. 이거 두 개 결제해 주세요. 오늘은 금요일 날 오전 일찍 케이크 캐피어에 좀 다녀와서 정세기 먹을 간식들을 사왔어요. 정세기가 얼마 전에 여기 수술을 받아가지고 좀 입맛이 떨어졌는지 밥을 잘 안 먹어서 종류별로 좀 많이 사왔는데 좀 기호성 위주로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잔뜩 사왔어요. 그래서 일본 제품이 끼어 있어서 양해 부탁드려요. 먼저 차우츄르 부스에서 사온 차우츄르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트릿 종류랑 이렇게 강아지 간식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세트로 들어있는 추루 그리고 이런 처음 보는 습식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종류별로 한두 개씩 사왔어요. 그래서 여 부스에서는 한 4만 6천 원 정도 여러 가지 종류를 섞어서 사왔어요. 그리고 정세이가 좋아하는 거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하나를 또 샀어요. 원래 크리스마스 때 나온 거라 2월 상품이 되어서 지금 세일을 하고 있어요. 현 할인을 했는데 3,000원이라서 조금 가격은 있는 편인데 이거를 집에 가서 딱 던져주시면은 뭔가 가격값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리 와봐. 벌써 이렇게 좋아하세요? 다음은 네코 부스에서 지난번에 못 썼던 아기 파우치를 샀어요. 정세기 같은 경우는 이런 아기 음식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아하니까 그전에는 아기 건 좀 열량이 많을 것 같아서 안 사줬었는데 지금 아프니까 아기 파우치 두 개를 아예 세트로 샀어요. 이거는 폴리 브러쉬라고 고양이 브러쉬예요. 장모종이랑 단모종 둘 다 쓸 수 있게 날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단모형 이렇게 조절을 짧게 길게 할 수 있고 단 모양을 해서 한번 그러네요. 약간 살을 억지로 뜯는다는 느낌은 안 나요. 그냥 이게 솎아내는 느낌? 이거는 가격이 25,000원 정도였어요. 소리가 되게 그냥 정말 죽은 털만 뽑아내는 느낌? 정말 막 곧은 털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퍼미네이터 같은 거 막 털이 생 털이 막 뿌리채로 박혀있는데 요거는 그런 건 없네요. 그냥 부슬부슬한 털만 걸러져 나와요. 다음은 애들 설빔을 샀어요. 얘는 한 26,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이거는 13,000원? 딱 두 배 차이인데 아마 이 고름과 이 깃의 디테일 차이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파란색 아니 알았어. 너무 이쁘다. 알지 알았어. 황해지 봐봐. 애동이 애동이 잠깐 너 목이 왜 이렇게 두껍냐. 애동이 애동이 좀 작다. 애동이 라지 살걸. 널 너무 코리안 숏헤어의 기준에 맞췄나봐. 우리 애동이 보이지 않아요. 애동이 털 때문에 일단 보이지가 않고요. 애동이 한번 핑크색을 끼워볼까? 아니, 엄마가 뜯어먹지 마, 애동이. 애동이 핑크색 하고, 빨리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감자님이 선물해주신 와조 알부민 영양제예요. 이거 정색이 빨리 나으라고 조남 영양 선물을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네 거야, 네 거. 네 거야. 다음은 처음 보는 브랜드였어요. 잠깐만. 잘못 줬는데? 나 이거 안 샀는데? 아 뭐야? 나 이거 안 샀는데? 제가 이거 안 사고 양체공학적인 그거 샀는데 피라미드가 들어있는데? 아니야 정세아 찍지마. 이거 지금 잘못한 거야. 이건 치킨 텐더 건강한 펫에서 나온 건데 거의 네 마리 다 좋아하는 되게 몇 안 되는 간식 중에 하나예요. 이 큰 게 한 봉 뒤에 2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펫에서 추루 타입으로 간식이 나왔는데 샘플로 주시더라고요. 좀 더럽게 먹지만 잘 먹네요. 야야 네 발톱 안 깎았다. 아프다. 나 잘 뜯어 먹어요. 아니 여기서 먹어. 너 먹방 보여주려고 여기서 한 거야. 치킨은 기호성이 좋다지만 이 치킨 텐더의 단점은 이렇게 힘줄처럼 뼈대가 있어요. 그냥 통째로 주면 애들이 먹다가 이게 목에 걸려서 계속 캣캣대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주시길 바래요. 다음은 이전에 공진빵빵에서 그 바다고양이 식탁이라고 이 고등어 트리스 굉장히 잘 먹었었잖아요. 요것도 구입을 했어요. 요거 아껴 먹을 거예요. 이게 짜먹는 타입의 추룩 같은 제품이에요. 기력 좀 차리라고 샀는데 잘 먹으려나? 다행이네. 잘 먹네. 사실은 편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새로운 것을 먹기 위한 너의 몸부림이었지. 이놈이 이것도 아이시아에서 잔뜩 구입을 했는데 고양이 캔 종류별로 하나씩 맛보기로 샀고 저 애들은 국물 있는 걸 좋아해요. 국물 있고 하얗고 사람이 먹는 캔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잘 먹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잔뜩 사왔고 이것도 하나에 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정색이 하나 먹어볼래? 이 물방울 그려진 거 하나 줘볼게요. 너무 좋겠다. 엄청 많이 먹어서 캔을 품고 있는 알처럼. 마치 추루를 한 번에 한 5개 짜주는 느낌이라서 죄책감. 잘 먹는다. 나는 아주 흐뭇함을 느끼고 있단다. 약간 아픈 애들 약 먹일 때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박. 앙팡이도 먹고 있어요. 아까 그거를. 아닌가? 그 치킨 텐더를 먹는 건지 아니면 전수량 저걸 먹는 건지 모르겠네. 뭘 먹는 거야? 둘 중에? 앙팡이가 먹으면 진짜 대박인 건데. 앙팡이 거의 습식 살인만데. 먹는 습식이 없어요 얘는. 네코파우치 빼고는. 고등어 슬리퍼처럼 생긴 스크래처인데 되게 바보같이 생겼죠. 여왕 슬리퍼. 아야야야 아우 들어간 줄 알아요.